입력 2019.02 저명 7-10 41 프랑스 프로축구리그 안 1부 리그 낭트카 경비행기 사고로 실종된 에밀 살라 28 위의 점유를 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카디프 시티에 요구했다고 영국 BBC 가 6일 이하현지 시각 보도했다. 살라는 지난달 20일 카디프 시티 아 2022년까지 구단 사상 최고 이점유인 1500만 파운드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살라는 계약 다음날 카디프 시티로 가던 중 탑승한 경기에 디파이퍼 PA46 가연국가 프랑스 사이드 오버 헤어 골던 이선민 근해 추 낙하면서 실종됐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EPL 카디프 시티로 이적을 발표한 당시에 에밀리아노 살라 인스타그램 후 BC에 따르면 낭트는 최근 카디프 시티의 살라의 이적료 1500만 파운드 약 220억 원을 요구했다. 낭트는 11일 이내에 카디프 시티가 이적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항공사 보조사국 AAIB는 살라가 실종된 이후 도버해협에서 수색을 계속했고 지난 4일 도버해협 건지 선민근 수심 68m 지점에서 살라가 탐지 생기동체와 시신 항구를 발견했다. 수색팀은 해저 탐사 로봇을 통해 비해 기자네가 살라가 탄 경비행기 기종과 같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동체 안에서 발견된 시신이 살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카디프 시티 측은 계약은 지킬 것이지만 낭트가 사고 수습이 끝나기도 전에 이적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놀랍다는 입장을 내놨다. 카디프 시티의 회장 매흠의 딸만 인프랑스 일간지 레키프에 낭트의 이적 요분 납금에 대한 첫 번째 분 납금 527만 파운드 약 76억 원에 대한 송장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달마는 지금은 비행기 사고를 수습할 때라며 우리는 살라의 가족의 예의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살라는 2011년 리그앙지롱 댕드보르도에 입단한 뒤 2015년 낭트로 이적해 3년간 42골을 넣으며 활약했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리그앙에서 16경기 12골을 넣어 킬리안 음바페, 파리 생제르맹, 니콜라스 페페, 를 등에 이어 득점 순위 공동 5위를 달리고 있었다. 오피라이트 조사